그 식구같이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격려를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딴 데는 안 가려고 하는데 도난골 모임은 마음이 편해갖고 이리 가자고 그러거든요. 실수를 하시더라도 우리 집사람 이쁜 천사 같은 마누라 실수를 하더라도 말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. 그 하시는 분은 이해를 하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좀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굉장히 듣기 힘든 노래 들으실 겁니다. 우리 집사람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일 거예요. 그건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한 달 동안 물리치료 받는 것보다 오늘 하루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즐거움이 업돼가지고 엔돌핀 팍팍 섞어갖고 효과 보는 거는 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예, 우리 기분이 좋아갖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마디 해봐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박수로 많이 주세요. 사랑합니다 하고. 아, 노래 못 들을 거 당신이 좋아.